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상국전기 축약 버전 플러스. 쉽지 않아요. 와, 역시 저 호랑나비 어떡하면 좋지? 때리다 레벨업 될 타이밍인데요.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해. 시간 끄는 것보다 안전하고 빨리빨리 잡는 건 필요 없으니까 빨리. 자, 이번에 제대로 합시다. 자, 이게 축약 버전이라서 그 자지구리한 루트가 삭제되어 있어요. 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 길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초반에만 이 작업을 할게요. 아니, 중간 과정 조금 있어요.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어, 가드 좋고. 아이씨, 맞다. 가도 좋고. 선생님 죄송해요. 이 게임에서 아까 복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우. 어, 뭐야? 아, 쓰레기. 와.
어? 와, 이 쓰레기. 어거지, 더 이런 어거지가 있나? 꺼져, 이 자식아. 오씨, 위험해. 와, 저 개뽀록보스. 너무 어이가 없다. 얘네들 다 먹어야 돼. 와, 천리기 족밥인데 제가 저랩이니까 날뛰는 거예요. 고랩이었으면 아예 건드지도 못해. 어우, 10년 감소했네.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아, 근데 왜 죽을 것 같았지? 이게 레벨업할 때가 제일 겁나. 레벨업할 때가 제일 겁나요. 컴퓨터 역공할 수 있는 기회라서. 특히 이게 하레스트 5가 되면 레벨업할 때 얘네 노리고 있어. 아, 진짜.
어, 리차드님 뭐세요? 어, 잘 잡았다. 잘 잡았어요. 자, 파우던. 이 정도면 잘 잡았어.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매니아 거면 까요. 나머지 까지 말고 아가씨 갑옷 하나 못 먹었어. 8짜리 해서 만두 먹고 맛피네요. 기분 좋습니다.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자 달려가서 얘만 잡고. 자 이번 보스는 맹우 파란 게 두 개 맞았네. 오케이 맞았어. 와 되게 좋아. 한 방씩 때리고 피하고. 아 이거 버릴 걸. 아 버리면 되는데. 아까 너 어디서 실수했지? 그러니까 이게 축약 버전 그 천왕라이더 하리스트 5는 너무 맞으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그 사자란 여지도 주면 안 돼. 하우도 잡읍시다. 낫죠? 와 봐봐 레벨업 하면 노리고 있다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어떻게 인성이 하나같이. 와 여러분 봤죠? 레벨업 하는 순간 노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연타로. 와 인성 씨 이게 나이도 이게
하디파이브 짱나는 게 저거예요. 레벨업 할 때 기다리고 다구리채로 노리고 있다니까. 근데 경직이 생기는 거 알고. 야. 당연히 오르죠. 이거 하디스트 5라니까. 감이 안 잡히죠. 오라실 난이도 오라실 난이도 뭐 더 높은 거예요 이거. 적들 데미지가 1.5배 세요 맞으면. 움직임도 훨씬 더 빠르고. 오라실 난이도는 아무리 높여올면 하디스트가 끝인데 그 하디스트 다이브 하디스트에서 난이도를 5단계 더 올렸어요. 플러스 5. 그래서 하디스트 5야. 하리스 플러스 5에 플러스 5. 그러니까 원래 아주 매운 맛이 있는데 그 아주 매운 맛을 5단계로 더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 잠깐만.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좆됐다. 아, 씨. 됐네. 아, 이거 망했네. 와, 맞아, 봐봐, 에너지 봐봐, 맞는 거. 아까, 장이한테 맞는 거, 콤보로 때린다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다고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 한번 말리면 순식간에 말려버려. 아까 내가 여포한테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잘가다 한순간에 말려버렸잖아. 큰일났네 이거. 에너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 에너지 갖고 잡아야 되네.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제. 큰일났다 씨. 절대 맞으면 안 돼. 난감해졌어. 아. 얘네 에너지 안 줘요. 바로 보스야. 원래대로 하면 에너지 한 3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없어요. 추격 버전이라서 바로 보스예요. 바로. 체거치 쓸까? 보고 써야겠다. 얘는 잘 잡았다. 똥파로 잡았다. 오케이. 다행히 잘 잡았네. 자, 여모. 초선은 잘 잡았어, 다행히. 오! 오지 마! 아, 이거, 표창 다 먹었지? HHH님, 그 아까 여쭤봐도 돼요. 그,
야간 생산직 물어봤잖아요. 여쭤봐도 되는데 후원하시면 고급진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도전하시면 만족하시는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돈 주고 못 사는 트리플 H님. 야간 그 로테이션도 알려드릴게요. 끝났네요. 여봉 역시 별거 아니죠. 잡고 잡고. 자 이제부터 신중하게 갈게요. 아까 그 개 털린 적 있어가지고 초특급 울트라 신중하게 갈까. 개 초특급 울트라 신중 개 소심하게 갈 거예요. 소심하게. 프레이크친이 어디 가셨지? 여기 산대도 맞으면 안 돼. 좋아. 하, 빨리 잡았다. 버릴 거 버릴게요. 좋았어. 오케이 시작 좋아. 파란 까만색 보라색 흰색 빨간색 됐어. 아 5,000원 감사합니다. HHH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자, 끝났죠? 아까랑 다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잡았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았어야 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잡았어야지, 요포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사마가 빠이빠이. 네, 말씀하세요, 올드게이머님. 네, 감사합니다, 트리플 H님. 아까 죄송했어요. 내리고 피하고. 아 뭐야? 비에스비요? 오씨. 와 못 잡겠다. 한 만 원? 용량이 따라 틀린데? 그 용량이 따라 틀린데 보자. 무리하지 말고 책 타세요. 보통 4기 가지 않나요? 보통 요즘에 기본 4기 가지 않나? 근데 요즘에 USB보단 사람들이 SD카 SD 슬롯을 많이 쓰는 추세라 가지고. 왜냐하면 SD 슬롯이 더 가볍고 용량도 더 싸기 때문에. SD 슬롯은 보통 32기가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맞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SD를 많이 쓴다. 오, 야, 씨. 아, 코나미 매니 먹으세요? 오, 오지마, 오지마. 자, 가자. 들어와. 축지 들어와. 아니, 겨울이야. 사실. USB도 USB지만 외장하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외장하드. 특히 저희같이 방송하는 사람 외장하드 있어야 돼. 위험했다 씨. 저거 봐준다 저거. 아, 죽었다. 아우, 쓰레기. 와, 죽을 뻔했다, 씨. 진짜 어렵네, 와. 천왕보다 진짜 어렵다, 얘. 와, 얘 잡는 거 장난. 장난 아니네요. 아, 이거 안 썼네. 근데 뭐 USB도 USB지만 외장하드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게임 같은 거 담아놓기도 외장하드가 낫고요. 소중이 파일들 남자라면 아시죠? 네, 코나미 메인도 예외 아닙니다. 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안 된다. 네, 남자라면 다들 아실 뭐 소중이들 네, 관련해서. 소장용으로도 외장하드 있으면 좋아요. 한 6만원 투자해가지고 외장하드 1테라 하나 사시는게 좋습니다. 영상 같은거 찍을때도. 아 역시 솔직하시네요. 솔직하게 오픈업?
10테라, 와, 왜, 컴퓨터 10테라고요? 와, 대박이다. 아니, 컴퓨터 하드가 10테라가 있나? 대박. 야. 코본자님, 아, 아닙니다. 역시 이쪽 계열의 선배시네요. 네, 선배, 네, 선배시네, 선배. 네. 이쪽 계열 역시. 배울 게 많으신 분입니다. HHH는 아까 야간 물어봤잖아요, 야간. 공장마다 틀린데요. 아마 대우가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주간도 주간이지, 뭐, 야간에 수면 시간을 보장은 안 해요. 수면 시간 있다 하더라도 30분밖에 눈을 못 붙여요. 대우 공장 보면서 정말 가장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간에 그렇게 물량 많이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도 좀 유도리 있게 좀 쉬게 좀 하고 뭐 자기 거 하고 그렇게 상관없잖아. 뭐 이거 오늘 하루하고 치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마인드 자체가. 일단 그거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보안회사는 양반이에요. 보안회사는 솔직히, 보안회사, 저도 보안회사 일해봤거든요. 두 군데 일해봤어요. 보안회사 솔직히 야간이 러하잖아. 야간에 힘든 게, 조는 거 말고 힘든 거 없잖아, 사실. 물론 모든 공장이 다 틀리겠죠. 모든 공장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특히 대구 쪽의 공장들은 그런 걸 굉장히 까탈스럽게 보더라고요. 모든,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이. 근데 적어도 대구 안쪽에 있는 공장들은 사정이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만 약간 좀 있을 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아니,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뭘까? 이렇게 직원을 쪼아서 남는 게 뭘까? 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몇 개 더 만든다고 해서 회사에 그렇게 매출이 상승될까? 아니면 이러다가 괜히 무리해가 뭐 사람들 다치고 퇴사하게 되면 우리 손실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희들 만약에 뭐 힘들어서 관두면 다른 사람 뽑으면 그만이니까. 어? 딱 그 마인드예요. 보안회사 저도 해봤지만, 보안회사 졸린 거 말고 힘든 거, 야간에 솔직히 순찰 말고는, 야간에 순찰 말고는 없잖아, 맞죠? 없어요. 야간에 솔직히 마음 편해요. 야간 들어오면 마음 편해. 졸린 게 좀 짜증나지. 그리고 내가 보안실에서 뭐라든 터치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 내가 뭐 야동을 보든 뭐 걸리지 말으면
내 세상이잖아 사실. 맞잖아요. 자는 것만 걸리면 상관없어요.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뭐 공부할 거 가져와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영화 버튼 거 보고 싶으면 영화 가져와도 됩니다.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봐도 돼요. 그냥 중간에 뭐 직원들 뭐 출근하면 인사해주는 게 다야. 근데 공장은 아니에요. 공장 야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마음 무거워. 마음 무겁다니까. 특히 제가 그네 그때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가장 난감할 때가 뭐냐 하면 내 라인에 뭔가 돌릴만한 일거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도 없잖아요. 그럼 정말 난감해요. 이 12시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뻐게야 되나. 분명히 뭔가 시킬텐데 같은 데 시간도 안 가는데 내 일거리라도 없으면 도대체 난 뭐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인가. 어? 그렇다고 우리 짱박히게 놔두지도 않고 분명히 나 찾아다닐텐데 내 일감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뻔히 알텐데 과연 나는 그러면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뭘 하면서 뻐게면서 이 시간을 낚아야 돼 보내야 돼. 이게 더 머리 아프다니까. 차라리 내가 일할 거라도 있으면 아 그래도 이걸로 몇 개 돌리면서 시간 맞춰가 퇴근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서는데 이거 뭐 일도 없으면 만약 오늘 해서 일이 다 끝난다 그러면 만약에 화요일에 일이 끝난다 금요일까지 야간이잖아요. 3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뭘 시키지 난감한 거예요. 막 이상한 거 시켜요. 막 무거운 거 들어서 옮긴다고. 차라리 기계 돌리는 게 나아요 내 자리에서. 이런 명분이 생기잖아. 맞죠? 근데 그 공장에서 그런 게 TPM 활동이라고 TPM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TPM이 뭐냐 하면 일할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 라인에 본인 물량이 소진돼가지고 일할 거 없는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그냥 잡노동시키는 게 TPM이에요. TPM 그냥 좋게 말해서 영어로 TPM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는 실제는 그겁니다. 그냥 일할 거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일할 거 만들어주는 게 TPM이에요. 이거 다 겪어봤잖아요. 몰아달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이 자식 왜 안 가? 아이씨. 됐어, 잡았다. 참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근데 공장마다 이것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장마다 틀려요. 뭐 어떤 공장 일 없으면 빨리 돌리고. 그러니까 이 TPM이라고 해. TPM 뭐냐하면 할 거 없으면 이제 기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청소하고 막 없는 일거리 만들어야 돼. 없는 일거리. 그러니까 뭐냐하면 할 거 없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뭐 라인에 불러줄 것도 없다. 그 TPM 활동하라고 하고 TPM 활동 뭐냐면 그냥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괜히 기계 안에 뜯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기름 때 제거한다거나 솔직히 맨날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기름 때 또 쌓이거든. 닦으면 또 쌓여 진짜. 또 쌓이거든요 이거. 기계가 너무 돼가지고 기름 뚝뚝 새는 거 어차피 또 쌓여요. 그 또 닦은 거야 이거. 어? 아니면 괜히 막시 열 아니면 각 잡는 거 막 공구들 각 잡고 막 어? 괜히 뭐 안전 표지판 각 잡고 다리 오셔가 붙이고 막 어? 대차 열 맞추고 이런 뻘짓을 해야 된다니까 12시간 동안. 하면서도 내가 이 짓을 왜 하는 걸까 이 생각 든다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내 자리 정말 깔끔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아 아직도 8시간 또 뭐 하면서 뻐기지 이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난 또 어디 난 또 뭐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건가 참. 아 아직도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아 난감하다 이거 참. 좋을 수도 없고 짱 박히면 또 뭐라 그러고 참. 아 참 이거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좋됐다.
들었어. 어우 겁나 아파 이거. 어우 겁나 아파. 그러니까 밀가루 원래 시작이 그 일의 시작이 뭐냐 밀가루 그 제분이라고 하죠. 그 제분을 그 통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 슬러지 같은 통에다 넣어야 돼요. 그 손으로 직접 들어서 네? 빨리 넣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거든. 빵 공장의 시작은 그거부터거든요. 아침에 어? 재료 창고에서 제분 넣어가지고 그게 시작이거든. 와 데미지 봐. 와. 그렇지. 와 맞으려고 발악하는 것 봐. 나이스! 와, 드디어 노다했다. 아, 이 지긋지긋한 것. 아, 드디어 노다했다. 아, 드디어 노다했어. 아, 하디스트 파이브. 빠이빠이다. 아이 드러분 나이도. 아. 오이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코나미맨이 왔으니까 닌자 가이덴 한판 갈까요? 닌자 가이덴? 저분이 또 패미콘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양덕들의 게임인 닌자 가이덴 한판 갈까? 자 여러분 플레이 보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플레이 마치겠습니다.